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2019년 12월이죠.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허용이 되면서 콜라겐이 조금 들어있다, 몸에 좋다,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에 의거해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되고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식품과 의약품은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의약품은 약사법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